혹시 최근에 화제가 된 야구 직관 사진 봤어요? 류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돌아오고 첫 홈등판을 하는 날 한화 김승현 회장이 5년 5개월 만에 야구장을 찾은 거죠. 막 난리더라고. 막 앞에 막 차다 막히고 막 무슨 임원들 집합 걸렸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아무튼 분위기가 오랜만에 좋은데 사실 이글스가 예전에는 거의 매번 상위권에 드는 강팀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팀 이름이 한화 이글스가 아니라 오늘 주제인 이 이글스였죠. 한화 김승현 회장이랑 이 회사 회장이랑 친형제거든요. 근데 형 김승현 회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물일 거고요. 약간 뭐 있죠, 그런 게. 뭐 그런 거. 그리고 동생 김호연 회장은 형과 약간 다른 분위기예요. 한때 국회의원을 한 적도 있었고 배우자가 백범 김구 선생님의 손녀죠. 그래서 지금도 김구재단이 이 회사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한글 폰트가 부족한 게 안타깝다면서 이 회사가 한글 폰트를 한글날 무료 배포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근데 이 형제가 한때 짧지만 굵게 대립해서 화제가 됐었죠. 물론 금세 후를 털고 사이가 좋아졌다는. 근데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좀 특이한 영상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주제는요. 다이너마이트 킴이란 별명을 가졌던 인물이 일으킨 의외의 달콤한 사업. 바나나마도유, 요플레, 메로나, 투게더, 붕어쌈 많고, 비비빅, 꽃게랑, 아카페라, 따옴 같은 수많은 히트 상품을 보유한 아이스크림과 가공유 시장의 강자, 빙그레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이죠. 검찰이 한화 김승현 회장을 구속합니다. 외화를 밀반출해서 미국에 있는 호화주택을 샀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새로 들어선 정권에 밉보여서 그랬다는 해석도 있었죠. 근데 당시에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심야에 이 회장님이 구속이 되는데 보통은 검찰청에서 나와서 포토라인에 잠깐 섰다가 차에 바로 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분이 되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속을 앞둔 김승현 회장이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차로 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그룹 주요 임원들과 살짝 미소를 띤 채 박수를 하죠. 믿은 잘 들어. 근데 왜 뜬금없이 빙그레 편에서 한화그룹 회장 얘기를 하느냐?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혹시 한화가 뭐의 줄임말이라고 했었죠? 한국화약. 한국화약을 줄여서 한화. 한화그룹의 예드름이 한국화약그룹이죠. 자, 1973년에 한국화약이 대일유업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합니다. 이게 어떤 회사냐? 베트남에서 미군한테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던 인물이 한국에서도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려고 만든 회사였죠. 그래서 미국 최고의 유가공 업체랑 기술 제휴를 하고 차관까지 받아다가 유가공 공장을 막 짓는 와중에 베트남에서 사업이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 짓는 게 중단되죠. 그렇게 회사가 어려워지고 한국 화약한테까지 이 회사가 흘러간 건데 근데 화약이랑 아이스크림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화 김종희 창업회장한테 정부에서 인수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1960년대 정부가 농업을 근대화하고 농가소득을 높여보자면서 낙농진흥정책이란 걸 썼거든요. 차관을 받아다가 젖소도 대거 들여오고 그렇게 해서 우유가 막 생산이 되는데 사람들이 아직 우유를 사 먹을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안 맞으니까 안 먹어버렸다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낙농 농가도 살려야 되고 왜? 그 시기에 분유 공장도 생기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는 우유 버릴 수도 없고 하니까 이걸 분유로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수입에 의존하던 분유도 국산화했던 건데 암튼 그런 상황에서 대일유업이라는 회사에서 짓던 공장이 천연농가에서 생산하는 4,000마리의 젖소에서 나오는 원유 30톤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었대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엎어지면 정부 입장에서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한국화약한테 부탁을 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대일유업을 품게 된 한국화약은 차근차근 일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짓던 공장 건설을 완수하고요. 미국 퍼머스트사와 합작해서 우유도 내놓고 특히 아이스크림을 내놨는데 이게 대박이었죠. 1974년 투게더가 나옵니다. 다른 업체들은 막 설탕물에 향료 넣고 막 해가지고 얼리는 빙과류가 고작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막 갑자기 미국 본토 맛에 막 유지방이 팍팍 들어간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내놨으니 차원이 다른 거죠. 처음부터 고급의 고가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파는. 광고에 어떻게 나오냐면 아빠 일찍 들어오세요. 이게 왜냐면 당시에 애들이 사 먹을 가격이 아니었던 거죠. 부모님이 사줘야 했다. 또 지금은 아이스크림 막 살찐다고 피하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때는 풍족하지가 않을 때니까 우유가 많이 들어있고 열량이 과일이나 심지어 고기보다 높아서 좋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광고를 합니다. 지금 먹어봐도 투게더는 명작이죠. 그땐 오죽했겠어요?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 투게더.
자, 그렇게 해서 데일리업은요, 기존에 해태와 삼강 등이 주름 잡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하고요. 우유도 판매를 하는데, 워낙 뭐 기존 업체들, 서울우유, 그리고 최근에 긴 진통 끝에 주인이 완전히 바뀐 남양유업, 또 메일유업 등등, 이런 기존 업체들이 쟁쟁하니까 차별화를 시도해요. 우유 자체를 사먹는 사람이 많지 않고 입에 맞지 않으니까, 흰우유뿐만 아니라 먹기 쉽게 초코우유, 딸기우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귀한 과일이었던 바나나 이미지를 겨냥해서 바나나 우유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큰 돈을 들여서 용기까지 바꾸죠.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온 사람들이 많을 때니까 고향 생각이 나게 항아리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그리고 1976년에는 합작사와의 결별에 앞서서 빙그레라는 상표를 내놓죠. 이후에 82년에는 아예 사명 자체를 빙그레로 바꾸게 되는데, 바로 그 직전에 회사에 큰 변고가 생깁니다. 1981년 한국화약의 창업주 김종희 회장이 59의 나이로 예상 못하게 이르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창업주가 별세할 당시에 장남 김승현 회장은 29살이었고요 차남 김호현 회장은 26살, 공군장교로 군복무하던 시절이었죠. 장남은 29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룹의 총수가 됐고요. 회장님이 너무 어린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 특유의 올백머리를 하고 귀밑머리를 하얗게 염색한 채로 나타났다는 얘기가 유명하죠. 그러면서 훨씬 나이 많은 중역들을 잘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차남 김호현 회장은 전역을 하고 한국화약에 근무하다가 일본 명문대로 유학을 떠나서 석사를 마치고 일본 유명 종합상사를 거쳐서 다시 한국화약그룹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온 다음에는 유통사업을 이끌었고요. 자, 그런데 창업주 별세 당시의 우려와 달리 한국화약그룹은요, 젊은 2세들 시대에 오히려 더 성장했어요. 그리고 한국화약 아래 있던 빙그레도 차근차근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83년에 프랑스 업체와 손잡고 출시했던 요플레가 처음에는 고전을 했었는데 이게 뭐야 싶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때 시장을 주름잡던 건 맛있는 요구르트였고, 그렇게 고전을 했는데 88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게 익숙하니까 막 사먹는 거야. 공식 제품이기도 했고, 그래서 요플레가 데이트 상품이 됐고요. 85년에는 그 전에 왜 오비베어스가 지금 두산베어스죠, 연고지를 대전에서 서울로 옮기면서 생기게 된 프로야구 7번째 구단을 한국화약이 맡게 되면서 이 야구단에도 빙그레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프로야구 제7구단 하겠다고 했던 경쟁자들 중에 농심도 있었죠. 이후에 빙그레가 일본의 니신과 손잡고 라면 사업에도 진출했고, 뭐 꽃게랑 자키자키, 스모키 베이컨 칩 등등 스낵의 히트 상품을 내놨으니까 라면이랑 스낵하면 누구예요? 농심이잖아. 농심 입장에서는 꽤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그리고 왜 투게더와 같은 고급형 아이스크림과는 달리 비비빅 정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빙과류, 낱개형 아이스크림 시장에서도요, 캔디바, 더위사냥 등의 히트 상품이 이어졌죠. 또 붕어 사망코에다가 더 고급형 아이스크림 엑설런트도 잘 팔렸고요. 팀은 빙그레 왕국의 왕 빙그레우스 더 맛있으라고 하네. 자, 그런데 이렇게 착착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던 이 시절에 빙그레가 속해 있던 한국화약그룹에선 갈등의 불씨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었느냐, 90년대 들어서요, 한국화약그룹에서 김호현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던 빙그레가 계열을 분리해서 나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시에 김호현 회장은 그룹의 유통사업 한양유통 대표를 맡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1992년 봄 한양유통 정기주주총회에서 김호현 대표가 갑자기 물러납니다. 왜 그 전부터 한국화약그룹에서는 유통사업을 두고 잡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형님 쪽 사람들이랑 동생 쪽 인사들이 긴장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급기야 정기주총에서 동생 자리가 없어지니까 이 동생이 들고 일어납니다. 빙그레 왜 한양유통도 내 몫 아니었어요 형님? 근데 아니라고 나오니까 소송전이 벌어지죠.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막 특이한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막 김호연 대표의 그 측근들의 자택으로 케이크가 배달됐는데 이 케이크 상자를 열어보니까 케이크였고 뱀이 들어있었다, 이런. 아무튼 갈등은 해를 넘기면서 더 고조가 되고요. 그 와중에 김승현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동생 쪽에서 민감한 얘기가 흘러나간 게 아니냐, 이런 소리 돌면서 공식 석상에서 김승현 회장이 분노를 표시하고, 또 때마침 빙그레 이글스였던 야구단 이름도 그해 말에 한화 이글스로 바뀌죠. 물론 그 전년도에 그룹 40주년을 맞아서 한국화약이 한화로 그룹명을 바꾸긴 했지만, 이게 묘하게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싸움이 장기화될 것만 같았는데, 하지만 이 살벌했던 형제의 싸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김 회장이 예상치 못하게 검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되니까 동생이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외유 끝에 김 회장이 복귀한 이후 얼마 안 지나서요, 두 형제가 화해를 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기사 내용은 그래요. 형제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이 고향 선산에서 치러지는데 국회의원을 지낸 작은아버지가 동생한테 먼저 사과하라, 화해를 강권했다고 하죠. 참고로 이 작은아버지도 그렇고 큰아버지도 그렇고 김호현 회장도 그렇고 국회의원을 했었죠. 아무튼 그렇게 집안 어른이 화해를 강권하고 나서도 장례식장에서 약간 적막한 분위기가 흘렀는데, 그렇게 냉랭하다가 동생이 먼저 말을 꺼냈다고 하죠. 형님, 화해합시다.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아무 말 없이 한 잔 마셔라. 그러더니 그해 말 형이 훈장을 받을 때 동생이 꽃다발을 들고 가고 소송도 취하하죠. 뭔가 이런 것도 느낌이 좀 어울리죠. 화끈하게 좀 짧고 굵게 싸우고 또 화끈하게 풀고. 그리고 이 시기를 거치면서 김호연 회장 체제에서 빙그레는요 여러 가지 좋은 일이 겹치는 걸까요? 과거 적자의 늪에서 벗어납니다. 아무래도 한화에서는 좀 식품은 이질적이니까 우선순위가 그룹내에선 아니었을 텐데 분위기가 확 바뀐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92년에 출시된 메로나가 압권이었어요. 출시된 해에만 200억, 이듬해에는 330억 매출을 올리고요. 출시 2년 좀 넘어서는 판매량만 무려 3억 개. 그리고 1994년에는 에어컨도 별로 없던 시절에 찾아온 전설의 폭염이 있었는데 빙그레가 그동안 뭐랬죠? 89년에 더위사냥, 이름도 잘 지었어. 91년에는 붕어산만코에서 올라오던 빙그레가 메로나까지 그렇게 대박이 터지면서 연달아 흑자를 기록합니다. 싸우던 형제는 화해하고 회사는 올라가고. 또 가장 어려웠다는 IMF 외환위기 시절에는요 라면 사업은 잘 안됐지만 뽕따 같은 신제품은 선전했고요. 서클K 등이 어려울 때는 한화가 또 지원해주고. 왜 서클K라고 국내 5위였던 편의점 업체가 있었거든요. 그 업체를 빙그레가 있었거든. 아무튼 그러면서 빙그레는 어려운 시절이던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아쉽게도 라면 사업 등을 접으면서 종합식품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이런 목표는 잠시 접게 됐지만요, 경쟁자였던 해태 등이 넘어갈 때 힘을 보존할 수가 있었죠. 오히려 아이스크림과 유가공 제품 같은 핵심 사업에서는 점유율을 끌어올렸고요. 함께하면 좋다. 웨타컨. 자, 이후에 베스킨라빈스 등의 프랜차이즈가 치고 올라오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아이스크림 시장이 예전 같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요, 레거시가 있는 브랜드 또 히트 상품을 갖춘 저력은 만만치가 않죠. 유가공 제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이렇게 빙그레의 히트 상품들을 해외에서도 많이 사 먹고 있죠. 미국이든 어디든 뭐 메로나, 붕어 싸만코, 바나나 우유 같은 제품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가치가 다 드러난 보석인 줄 알았었는데 이런 히트 상품들이 사실은 원석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빙그레는 2020년 업계의 강자였던 해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했고요. 브라보콘, 누가바, 쌍쌍바, 바밤바, 호두마루, 탱크보이, 콜라포까지 이제 빙그레가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빙그레는 매출 1조 시대를 열더니 엄청 더웠던 작년에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까지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더 덥지 덜 덥진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자, 복잡한 사연과 함께 짧게 빙그레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빙그레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 많은 게 변한다는 AI 시대 초입에 있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것들이 있을 텐데 긴 세월 고객의 사랑을 지켜온 빙그레의 레전드 제품들이 앞으로도 그런 레거시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